쪼물딱. 12.19 패치 리워크가 이루어진 신드라. 농부가 된 신드라에 적응하지 못한 유저들은 패치 초반 다소 애매한 지표를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1티어 OP 챔피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신드라의 아이템을 살펴보면 밤의 수학자가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밤의 수학자 신드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그란 공을 던지는 이 녀석의 이름은 공벌레입니다. 서폿은 얻다 갔다 팔아버리고 홀로 라인에 섭취 중인 카이사. 이에 공벌레가 미니언을 들어 WQE를 맞춰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뭐지 TV? 어? 아니 W 어디 갔냐? 여기 수풀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공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QE로 기절시킨 뒤 W평타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까비 어디 까불고 있어. 보르장머리 없기 말이야. 뭐야 이거. 수풀에 램짱 피규어라도 숨겨놓은 것인지 갑자기 홀린 듯이 수풀로 뛰어드는 브랜드. 이에 공벌레가 Q평타 W평타로 사미라를 쓰러뜨린 뒤 카이사 평타를 무병으로 피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7단계로 253km의 거리를 유지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Oh shit the fucker. 아 뭐지? 오 붙어졌다 쟤. 쟤 붙어침. 여기 수풀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공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을 개시합니다. 똥싸 아니라 늦게 들어온 주제에 욕심도 많은 노브랜드 파파로니 치킨버거. 이에 공벌레가 WQE 평타 탈진 치코리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우마이! 너무 까불었죠 브랜드? 그랜드 브론즈 2700점 이상만 가능하다는 블루투스 와드 설치. 지렸고. 뭐지? 바텀의 갱으로는 그레이브즈. 하지만 졸라리 페라리 빠른 공벌레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 야메롱! 아! 우정 뭐? 우리 정글 뭐함? 급동이라도 매려운 것인지 헐레벌떡 무지개떡 뛰어오는 카이사. 이에 공벌레가 QEWQ 궁극기를 꽂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렇지! 오이시오! 심술두꺼비는 공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아 이거 해먹고 싶어갖고 뭔가? 아이 죄송합니다. 아! 야 개저지! 대포 미니언은 공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아! 아 타곤산! 들켰다. 비겁하게 뒤에서 급습을 감행하는 개자석. 이에 공벌레는 침착하게 Q스킬을 무빙으로 피한 뒤 W스킬을 앞구르기로 피함과 동시에 QWQE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뭐하세요? 오이신! 여기 메이스터이한테 쫓기는 카르마가 있습니다. 이때 병 너머로 전멸을 사용하여 메이스터이를 따돌리는가 싶었지만 너무나도 거대한 공포심에 결국 판단 능력을 상실한 카르마. 쟤 왜 절로 가냐? 쟤 바보야. 쪼물딱. 뭐? 왜 절로 가지? 브랜드 있는 쪽으로 빠지지? 부리부리 칼날 부리는 공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어 뭐야? 무빙? 안돼! 어어어! 아니 왜 안 죽어 얘? 아니 헬퍼인가? 뭔 소리지? 감히 공벌레의 앞에서 가소로운 무빙을 보여주는 카르마. 이에 분노한 공벌레가 순식간에 QW 궁극기를 꽂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둥. 어? 저게 안 죽... 뭐지? 아 이거 백스택 이제 돼가지고 아 백스택 되고 나서 때렸으면은 이라고 하기에는 거시기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밀림을 활보하는 오로카모노. 이제 브랜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둥. 어디 브랜드 서폿이 여기 거리를 활보해? 집에 찌그러져 있어! 마이! 굉장히 절묘한 위치에 설치된 와드와 이를 지우기 위해 다가가는 사미라. 아, 내 눈. 아, 내 눈. 아니 그 이렇게 해서 때리시면 되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와드 치려다가 못 쳐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이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 쪼물딱. 뭐? 숟가락 주제에 팀원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우매한 카이사. 쪼물딱. 아 뭐야? 아, 큐이의 딸피가 돼버렸네?
아, 궁 괜히 썼다. 어, 어이 아메롱! 공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승리.